반갑습니다. YGO 클럽 윤종규입니다. 자, 오늘 알려드릴 기술 강좌는요, 트렌드 기술인데요. 야마시타류 탱그라라고 제가 지어봤습니다. 자, 야마시타류 선수가 2009년인가 8년에 시도를 했던, 네, 저펜 내셔널에서 시도를 했던 기술인데요. 요새는 잘 안 하더라고요. 네,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 기술을 한번 배워봤었습니다. 네, 그래서 맞는 루틴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탱그라가 딱 나오는 기술이거든요.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랩을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잡은 다음에 이쪽에서 피면서 탱그라 하고 딱 잡는 기술이에요. 자, 이해가 안 가시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니까. 자, 보세요. 자, 랩 기술 들어가서 잡은 다음에 여기서 피면서 슉 해가지고 탱그라가 나오는 기술입니다. 자,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이쪽은 이렇게 밀킹을 하고 있어야겠죠? 자, 오른손 요요는, 자,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. 자, 이 랩핑 아시죠? 자, 이 랩핑을 해서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, 자, 여기를 잡고 있으셔야 돼요. 그러면 이 왼쪽 요요는 밀킹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겠죠. 자, 이 상태에서, 자, 오른손 요요를 한번 이렇게 넘어가세요. 넘어가신 다음에, 자, 밀킹을 하고 있는 왼손 요요 사이로, 자, 오른손 이 요요를 이렇게 잘 빼셔야 됩니다. 이렇게 빼셔야 되는데, 뺄 때 오른손 요요가 같이 한 바퀴 돌아줘야 돼요. 안 그러면은 요요줄이 꼬일 수가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그 빼가지고 돌리는 부분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빼가지고 돌리는 부분. 자, 트렌드는 리듬입니다. 리듬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. 자, 랩 들어가서, 자, 잡은 다음에, 자, 빼면서 돌려줍니다. 자, 여기서도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.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왼손으로 여기를 잡습니다. 자, 왼손으로, 자, 왼손 요요를 잡아요. 자, 그 다음에, 자, 이 상태에서 돌아가지고 이걸 놓으시면서 오른손 왼손을 펼치시면 탱그라가 나오거든요. 보세요. 그 다음에 풀시면 됩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자, 은근 복잡할 것 같지만, 자, 복잡하실 것 같으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봐주시기 바랄게요. 최대한 느리게 해보겠습니다. 자, 최대한 느리게 이쪽 방향이 더 보시기 편할 거예요. 자, 이 상태에서 살짝 잡고, 자, 지금 빠진 상태예요. 왼손으로 잡은 다음에 돌아서 탱그라!
아시겠죠? 자, 지금까지 야마시타 류 탱그라 기술이었습니다.